건데 확실히 제공권과 그리고 피지컬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등지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렵게 왼쪽으로 공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김태윤 선수인데요. 김태윤 몰고 가면서 김태윤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생의 이 선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자, 들어온 지 5분도 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 접자마자 본인이 정말 강력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이 본인의 데뷔골을 기록을 합니다. 아, 워낙 강한 슛이었기 때문에 골망을 맞고 튀어나왔거든요. 네. 저는 순간 골대를 맞았나 싶을 정도로 강한 슛이었습니다. 자, 정말 이 답답했던 창원의 오늘 경기 흐름 속에서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정말 이 패기 넘친 슈팅을 통해서 본인의 데뷔골을 또 신고해냅니다. 김태윤 데뷔전 거의 터치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정말 원샷 원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가마차기 슈팅을 한 것이 아니라 접고 나서 완전히 본인의 인프런트 슈팅을 강하게 가져왔는데 이 워낙 잘 맞다 보니까 무회전성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K3 리그 첫 번째 무대 본인의 첫 번째 득점으로 가볍게 신고합니다. 김태윤 이 시간을 정말 영리하게 벌어내면서 본인들의 소유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 미스예요. 네. 자, 이재곤에게 공이 흘렀습니다. 이재곤 왼쪽에서 접어놓고 이재곤! 아, 들어가면! 골망을 갈랐습니다. 창원시청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김현중 선수의 실수가 이어졌고 그것을 네. 놓치지 않고 이재곤 선수가 드리블 한 이후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누워서 기쁨을 만끽했던 이재곤, 창원시청이 경기 쐐기를 박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계속 밀고 있었던 천안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 추가 실점은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을 봐서는 정말 사실상 쐐기골이 될 수도 있는 이재곤 선수의 득점입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양팀 모두에게 크게 느껴질 만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재곤 선수가 왼발로 감각적으로 돌려놨네요. 네, 지금 이 순간적으로 마지막 터치가 길게 되면서 슈팅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강동훈 선수도 오프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본인이 센스있게 피해주면서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이재곤 선수의 누워서 하는 눕레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역시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그만큼 굉장히 오늘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었던 이재곤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